지난해 정부가 새만금 목표 수지를 달성하기 위해 하수처리장 증설 등 세 가지 추가 대책을 내놓았지만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새누리당이 공천자나 경선 대상자를 발표한 뒤 탈락한 후보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선거구의 예비 후보자와 지역 현안을 소개하는 순서. 오늘은 10명의 출사표를 던진 김제 부안 선거구를 살펴봅니다.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본 입주 기업들에게 대체 부지를 제공했지만 기업들은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새만금 목표 수지 달성이 힘들 것으로 보이자 하수처리장 증설 같은 세 가지 추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네, 하지만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한 세 가지 추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2020년까지 목표 수지를 맞출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목표 수질 달성을 위해 전주 하수처리장 추가 증설, 가축 분뇨 공공처리 확대, 우분 연료화 사업 등 추가 대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 대책 모두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전주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비는 1,200억 원이 넘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확대는 532억 원, 우분 연료화 사업은 472억 원이 듭니다. 앞으로 최소 1,000억 원 이상의 국가 예산 확보가 필요하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올해 새만금 수질 개선 사업의 경우 1,944억 원을 요구했지만 60%인 1,170억 원만 반영됐습니다. 시군의 협조를 얻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들 사업이 주민 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투자에 소극적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이 가축 분뇨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많은 변수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문제의 정의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까지 목표 수질인 새만금 농업용지 4등급, 도시용지 3등급을 달성하지 못하면 해수요통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어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JTV 뉴스 송창룡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새누리당이 잇따라 공천자와 경선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 측과 경선 방식의 문제를 제기하는 예비 후보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민주가 익산갑을 경선 지역으로 분류하고 이춘석 현 의원과 한병도 전 의원을 경선 대상자로 발표했습니다. 두 예비 후보는 4년 전에 이어 다시 경선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탈락한 후보 측의 반발도 잇따랐습니다. 김제 도의원과 시의원 14명은 최규성 의원의 공천 배제 철회를 촉구하며 집단 탈당을 예고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김제 지역위원회 시도 의원 전원을 비롯한 3만 명 당원 모두는 집단 탈당 등 최후 결단을 내릴 것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며 남원 임실순창의 강동원 의원도 SNS에 공천 탈락에 불만을 드러내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국민의당은 전주시 병의 정동영 전 장관, 군산의 김관영 현 의원, 정읍 고창의 유성엽 현 의원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익산시갑 경선 후보로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고상진, 배승철, 이한수, 정재혁 등 4명을 모두 포함했습니다. 국민의당 익산시을 경선 후보는 6명 가운데 김현근, 박기덕, 전정희, 조배숙 등 4명이 포함됐지만 김상기, 이영로 등 2명은 경선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국민의당 남원 임실순창 경선 후보는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김원종, 이성호, 이용우 등 3명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국민의당은 경선 방식을 놓고 시끄럽습니다. 경선 방식이 여론조사로 결정되자 정치 신인 후보들은 얼굴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며 경선 방식을 수기 배심원제로 바꾸라고 촉구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각각 예비 후보자가 한 명인 전주시을 정운천 전 장관,
군산 최용묵 법무사, 익산시을 박종길 전 차관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경선에 오른 후보를 상대로 안심번호를 활용한 ARS 투표로 후보를 뽑는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상직 현 의원과 최영재 정책위 부의장이 맞붙는 전주울 경선과 박민수 현 의원, 안우영 변호사, 유희태 전 기업은행 부행장이 경쟁하는 완주 진안 무주장수의 경선을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펼칩니다. 또한 이춘석 의원과 한병도 전 의원이 맞붙는 익산갑의 경선은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안심번호를 활용한 ARS 투표로 진행됩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선거구의 예비 후보자와 현안을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10명이 출사표를 던진 김제부안은 종자산업 육성과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 가시적인 새만금 개발이 현안입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김제 부안 선거구는 기존 김제 완주와 고창 부안 두 개의 선거구가 쪼개지면서 새로 생겼습니다. 유권자 수는 모두 12만 5천여 명, 김제가 7만 6천여 명으로 부안보다 2만 8천 명가량 더 많습니다. 김제는 종자산업 육성, 부안은 세계 잼버리대의 유치가 눈앞의 현안입니다. 방조제 행정구역을 둘러싼 갈등을 풀고 새만금 개발을 앞당기는 건 두 시군의 공통된 관심사입니다. 현재 저희 새만금 사업이 가장 지지부진한데 이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 저희 지역의 의원이 되셔서 저희 경제적으로나 인구 유입에 큰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김효성 전 전북생활체육회 이사는 예비후보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새누리당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예비후보는 김춘진, 최규성 현 국회의원 두 명입니다. 김춘진 의원의 단수 공천이 결정된 가운데 최규성 의원은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 곽인희 전 김제시장, 김종회 전 원광대 겸임교수, 송강 변호사, 이병학 전 부안군수, 조남수 한삼코라 대표, 경찰서장을 지낸 나윤 씨 등 6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정의당에서는 강상구 대변인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제 부안은 본선거에서 여야 4개 정당의 후보가 경쟁하는 구도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더민주가 컷오프한 최규성 현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선택하면 선거 구도가 한층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두 개 시군이 새로 합쳐진 선거구여서 후보의 출신지가 유권자 표심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북의 상수도 요금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가 2014년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전북의 상수도 요금은 세제곱미터에 917원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전국 평균은 세제곱미터에 666원이었고 가장 싼 지역은 대전으로 513원입니다. 전북은 상수도 유수율이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68%에 머물고 누수율이 22%로 많아 상수도 요금이 비싼 것으로 분석됩니다.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를 추진하는 전라북도 유치단이 아프리카 가나에 도착해 본격적인 유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전라북도 유치단은 아프리카 스카우트 데이가 열리는 행사장에 전라북도 홍보 부스를 설치한 데 이어 스카우트 연맹 관계자들과 만나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 예정지인 새만금을 홍보했습니다. 전라북도 유치단은 내일까지 가나에서 유치 활동을 한 뒤 모레 아프리카 스카우트 연맹이 있는 케냐로 이동합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본 입주 기업에게 정부가 대체 부지를 제공했지만 기업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공장 부지보다 인력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 팔복동에 있는 전주지식산업센터의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중소기업 진흥공단은 지난달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게 아파트형 공장을 대체 부지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임대 보증금을 면제하고 임대료도 감면해 1년 동안 사용하는 조건이지만 전북의 7개 업체 가운데 입주한 기업은 아직 없습니다. 기업 한 곳만 둘러보고 간 것이 전부입니다. 그나마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은 전체 400제곱미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공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방문했거나 그런 기업은 얼마나 되죠? 한 얘기 있는 거고요. 네, 연락이 없습니다.
입주 기업들은 공장 부주보다 숙련된 인력과 인건비 문제 해결이 더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베트남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한 업체는 국내보다는 베트남 쪽에서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들도 국내 임금의 10분의 1 수준인 개성공단의 이점이 사라져 공장 부지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부지 부분이 있어도 이제 인력 부분이 또 필요한 거죠. 실은 이제 개성하고 국내하고 인건비 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요. 그런 어려움이 있죠. 원가 상승이 많이 되니까. 입주 기업들은 협력업체 등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인건비 때문에 채산성을 맞추기 어렵다며 정부가 피해 보상에 나서줄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전주시가 사회적 기업의 경영 능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 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전주시는 교육과 마케팅, 디자인 등의 분야에서 전문가를 채용하는 사회적 기업 6곳에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인건비는 매달 한 명당 최고 200만 원으로 최대 5년까지 지원됩니다. 전주시가 음식 명인의 무형문화재 추가 지정을 추진합니다. 전주시는 전주 비빔밥과 돌솥 비빔밥, 한정식 등 3대 분야의 음식 명인 4명에 대해 전라북도에 무형문화재 지정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주에선 이강주와 비빔밥 분야의 2명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가운데 무형문화재에게 매달 125만 원의 전수활동비가 지원됩니다. 건물 외벽의 조명을 비춰 다양한 영상을 표현하는 미디어 파사드가 풍남문에서 열립니다. 지난 한 해 전북의 역사를 기록한 보도사진전과 신예 작가 초대전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문화가 소식 하원우 기자입니다. 호남의 상징인 전주 풍남문이 화려한 빛의 옷을 입었습니다. 여의주를 문 황룡은 조선왕조의 발상지인 전주의 역사성을 상징하고 합죽선과 비보잉은 전주가 가진 문화적 저력을 보여줍니다. 건물에 조명을 비춰 영상을 표현하는 미디어 파사드를 통해 천년 전주의 어제와 오늘 미래의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전통 문화재와 저희가 만드는 뉴 미디어 아트가 만나는 만남, 이게 새로운 어떤 시도고요. 보시면 전혀 새로운 풍남문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공연은 밤 9시부터 30분간 열리고 공연 시간 30분 전후로 풍남문 주변 교통이 통제됩니다. 지난해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메르스. 50년 넘게 전북인과 함께 해온 옛 도청사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전북현대는 K리그 우승으로 희망과 감동을 선물했습니다. 100여 장의 사진에는 사진기자들이 기록한 전북의 역사가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한지에 색을 입힌 뒤 가로 세로로 엮어 만든 작품입니다. 회화의 직조기법을 연기한 표현력이 돋보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각 대학의 추천을 받은 미술 신예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서양화가 최은혜 씨가 두 번째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감각적인 색감으로 나무와 꽃 등 일상에서 만난 자연의 풍경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이 불량 종자 유통을 막기 위해 다음 달까지 종자 유통시장을 점검합니다. 조사 대상은 씨감자와 과수 묘모 그리고 채소 종자 등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종자의 품질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량 종자를 진열 보관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라북도와 5개 농기계 회사가 영농철을 앞두고 다음 달 1일까지 농기계 순회 수리봉사를 합니다. 농기계 수리봉사에서는 부품값을 제외하고 점검과 수리비가 무료입니다. 현장에서 수리가 어려운 경우 농기계를 지역에 있는 사업소로 보내 수리하게 됩니다. 전북연구원이 개원 11주년을 기념해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와 함께 소통과 벽을 넘어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조은영 국민대통합위원회 갈등예방부장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야 신뢰가 회복된다고 말했고
최윤규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일반인과 오피니언 리더가 소통해야 성공적인 정책을 이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자신이 사는 13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1층으로 소주병을 던진 60살 전모 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8일 군산에 있는 자신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다 소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씨가 던진 소주병은 길을 걷던 20살 김모 씨 바로 앞에 떨어져 깨졌지만 다행히 김 씨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3단독은 대기업과 공무원 임시직에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르친 혐의로 기소된 78살 홍모 씨와 71살 임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자동차 기업 간부를 통해 아들을 취직시켜주겠다며 김모 씨에게 2천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모두 3명에게 취업 알선비로 4,7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은 내일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전주 영하 4도 등 영하 8도에서 영하 4도의 분포로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전주 10도 등 7도에서 최고 10도까지 크게 올라 추위가 물러나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6도에서 9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김제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며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